2022년 7월 21일 세 번째 주일이고 앞으로 열 하루가 남아있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창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핵심의 말씀은 이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상을 받고 어떤 사람이 상 못 받는가가 나와 있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여 다윗의 뿌리여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예언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신약 성경이 다 끝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지금 여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언제까지? 이 세상에 마칠 때까지의 기록들이에요. 다. 마칠 때까지예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이 말씀을 갖고 하질 않죠. 영원한 복음. 그때는 우리가 지금은 책을 통하여 말씀을 이렇게 듣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음성에 직접 우리가 친히 그 듣는 그것이 바로 뭐다? 생명이에요. 그 자체가 생수예요. 거기는 더러움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은혜 받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100% 사랑의 사람이 된 사람만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천국에는 인을 쳐줘요. 정품. 성경 기록하는 거. 근데 정말 우리가 그 정도로 준비가 되고 그 정도로 돼서 가는 사람이 사실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나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리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뱃속에 맘마 찌꺼기도 있고요. 감정 찌꺼기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불같은 세상을 살다가 주님이 홀연히 오지 뭐 그날 순간적으로 홀연히 우리가 다 신령한 육체로 변화돼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과거는 완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 모든 세계가 단절되는 거죠.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빛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 때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함이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그죠? 거기는 이제 천국의 질서가 있을 테니까 그때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정말 진정한 법 우리가 여기서 훈련받고 갔던 법들이 거기서는 어떻게 100% 실현되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긴박하게 이 말씀 주시는 것은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 문제는 뭐냐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면서 상을 준비한 사람은 상이 있는데 그럼 상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뭘 받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상 받을래 벌 받을래 딱 두 개예요. 나는 상 받을지도 못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뭐다? 벌이라니 벌. 벌은 뭘 말해요? 영벌. 영영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상급을 받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5장. 그냥 말씀 따라 주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맨저 뒤쪽으로 가면요. 31절부터는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그랬어요. 우리가 찬송하고, 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한 거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듣고, 그 말씀 들어가서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저부터도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가시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140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내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1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생각이 해이해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다. Now. 현재 진행형이다, 이거. 응? 왜 그럴까? 저는 이게 좀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해하기 시작한 게 사람은 몰라요. 오늘의 내가 오늘이 어떤 마지막을 당할지 모르는 거야. 사람마다 마지막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날 한꺼번에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묻고 따질 것도 없이 항상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줄창이 내게 있어. 그런데 우리가 창 받을 것에 대한 얘기가 첫째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요. 그죠? 핍박을 받는 사람들요. 그죠? 이런 영적인 상을 받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마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이런 말씀처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천국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으로 상급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상급들은 주로 어떤 거로 나와 있냐고 마태복음 지금 25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31절에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심판하려고 재판석에 나오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그럼 여기는 분별을 받는 대상이 몇 종류가 있죠? 몇 종류? 두 종류밖에 없잖아. 양과 염소. 왜 양과 염소를 분별을 하는가?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았던 사람은 양이에요. 그리고 껍데기는 양처럼 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사단이 날마다 주장하는 대로 딸려다니며 살았던 이런 사람들 영혼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목자가 분별하는 거예요. 목자든 예수가 양과 염소를. 근데 우리들이 이 세상 신앙생활 하면서 볼 때도 진짜 염소 같은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응? 그러면 그거 다른 사람 얘기예요? 각 사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욕심내고. 참안 벗겨지는 게 우리 죄가 왜 그래요? 맘만 먹고 응가를 배설해야 되는 우리는 이 속사람 전체가 영으로는 깨끗할 수가 있을지 몰라도 육신으로는 깨끗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육신 갖고는 주님마다에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육신이 없으면 또 구원을 못 받잖아요. 육신이 있은적 육의 몸이 있은적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왜 그래요? 육신이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이루어 놓지 않으면 신령한 몸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앞에 모았어요. 나라라고 안 하고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민족. 그죠? 민족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민족들이. 그 많은 민족들을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하면서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33절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너무 간단한 것 같죠. 근데 그 많은 민족을 다 오른쪽과 왼쪽으로 지금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어느 영화에선가 제가 책에서 보니까, 너로 왼쪽이야, 너로 오른쪽이야, 할 것도 없이, 이렇게 길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 문이 이렇게 있는데, 알아서 그냥 왼쪽으로 빠지고,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니까. 주님이 너는 왼쪽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양은 양끼리 모이고, 염소는 염소끼리, 그냥 알아서 보이게 돼. 자동적으로. 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스스로 안 거. 그 말씀이 쫙 붙어 있는가 봐. 그거 보면 거기에 비추는 대로, 그 거울이 비치는 대로 가. 그리고 거기서도 천국으로 가는 사람들은 계단이 있더래, 계단. 계단을 쭉, 계단 앞에 가는 천사들이 한명한 명을 다, 그 많은 천사들이 한 명씩을 보좌 앞까지 데려가는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봤는데 분명히 금방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그냥 문 들어가면 그 바로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게 있고 내려가는 게 있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삼사절에 그때의 임금, 여기 임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로 예비된 나라를 삼고 창세, 이 세상 지을 때부터 우리 몫으로, 아들의 몫으로, 보존하고 보관했던 거, 이거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상을 왜 주나? 예비된 나라를 이걸 왜 주나? 그러니까 35절에요. 내가 줄때 너희가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가 있고, 나그네 될때 영접하였고, 쭉 나와요. 벗었을 때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오게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 그 만약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셨다고 쳐요. 복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복 받을 자들이여.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어안이 벙벙해서 있을 텐데 거기도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가 벗을 때 병들었을 때 뒤져보고 그랬다 이런 말씀하시면 나는 그런 거한적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 의인들이 그러잖아.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리신 걸 공개하시고,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우리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그런 말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지도 않은 사람들인데, 이런 말 하는 거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여기서 주님이 35절에 그랬잖아요. 먹을 때,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주고, 나그네 될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오게 갇혔을 때 본. 이 지금 8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 그랬느냐? 이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40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어떻게 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 형제 중에서도 제일 작은 자. 여기 작은 자라는 것은 연약한 자라는 뜻도 있어요. 힘이 없는 자, 가진 게 없는 자, 병든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대바람의 왼편에다 뭐라 그래?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영생과 영벌은 종이 한장 차이도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왼쪽 한번 보고, 오른쪽 한번 보면 끝난 거야.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말한 거, 여기는 먹을 때, 줄일 때 먹을 거 줬다 그러는데 여기는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겠다. 여기는 안 마시겠다. 여기는 옷 벗고 살을 때 영접도 안 했고 벗었을 때 옷도 안 입혔다. 여기는 입혔다. 병들 똑같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는 거죠.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다니. 그러니까 사회자들은 저희도 대답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에 주리신 걸 목마른 나그네 되신 걸 보고 공양치 아니하다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 했다 이거 우리도.
했다. 영양은 불에 들어가라 하고 이거 선포하신 거예요. 왜 들어가는지 이유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45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같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예요. 하시리니. 하신 게 아니라 이건 미래적인 일이죠. 아직까지 예언적인 말씀이니까 하시리니. 그게 뭐예요? 요 하시리니라는 말 자체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이런 뜻이죠. 그럴 거니까 영벌로 갈짓하지 말고 영생을 준비해라. 그것이 상이다. 영생을 얻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이든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영생을 얻는 자들은. 그죠? 전부 상이야. 영생을 받을 자들은 모든 게 상이에요. 천국을 다 누리니까. 누구는 무지개 보는데 우리는 안 보겠어요? 어떤 사람은 뭐 금길 다니고 어떤 사람은 흙길 다니나요? 다 똑같아요, 거기는. 단지 자기 집에. 집도 크고.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큰집 사는 사람, 작은 집 사는 사람, 저택에 사는 사람, 성에 사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런 좀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오늘 결론은 뭐였죠? 작은 자 하나한테 했느냐?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했느냐가 세상에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데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쉬운 것 같지만. 다행히 우리는 정말로 그 미국의 전쟁 때 유엔을 통해서 그야말로 얼마나 많은 물자들을 받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정말 목축도 엄청난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 뭐 옷갖다 입히고 뭐 이런 거 주는 거 생필품 주고 이런 거는 알았어요. 근데 소떼와 말과 양과 모든 가축을 유엔군처럼 해가지고 그 목동들이 그 배로 실어올 때 애들이 막 토하고 막 이러니까 그 응가 치우고 그 일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거를 몇십만 마리를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 줘서 우리나라에 뭘 만들었어요? 낙농산업까지도 다 만들어준 거예요. 밥 먹고 사는 거 시종 다 갖다 준게 문제가 아니라 낙농산업까지 갖다 그 다음 문화까지 갖다 준 거. 우리나라가 6.25를 지나서 미군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문맹태치가 안된 나라일 거예요. 병원도 없는 나라일 거예요. 아마 있더라도 왜? 맨날 장파 싸움하고 좌파 아빠 뒤집혔을 때 아주 뒤집히려고 공산권들하고 아주 싸움 치라고. 그러나 정신 차린 사람들이 잠깐 그거 다 뒤로 덮어놓고 뭘 했어요? 어쩐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걸. 살리는 것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람은 먹어야 산다. 먹는 것부터 먹여서 기운 차려서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먹고 굶어 죽지 않아야지 옷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고물자를 준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보내왔어요? 그 일로 인해서? 물자만, 육신의 물자만 준게 아니라, 영적으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말씀 보내주신 거예요. 그쵸? 그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주신 복을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서 있는 나라가 된 거라면 이서 있는 나라를 끊임없이 흔드는 나라가 또 어디 있잖아요. 반대되는 나라. 우리하고 개념이 반대인 나라. 지금도 그 오물풍선이요. 오물풍선이 비행기로 가져와서 하나씩 떨어뜨리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 그 안에 별 더러운 게다 들었지. 북한이 쓰레기는 다 담아서 여기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비겁하게 그런 짓을 하느냐고. 그렇게 도발을 해도 추접스럽게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더러운 걸 갖게 뭘 해도
싸움 붙이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시비 붙일 때 어떻게 더러운 말 붙어서는 감정을 막 긁어가지고. 그렇죠. 천정도 마찬가지예요. 협상 테이블에 앉아도 아주 더러운 말을 하는 거야. 자기 욕심 깍찬 소리 나고 앉았고. 오늘 핵심 말씀은 뭘까요? 주님은 속히 오리니라고 하고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벗었을 때 입혀고 먹였고 이거는 허구한 날 들었던 얘기지만 우리가 이거를 몇 프로나 실천했냐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 닿을 때마다는 해야 돼. 저도 어제도 요새 비도 오고 뭐 보금 전화나 하는 것도 잘안 되고 나왔다 해도 사람들이 우산 들고 막 우울해져 있으니까 거기다 두고 보금 전하는 분위기들이 안 돼요. 다 핸드폰 보고 앉아서 말못 시켜 방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개개인이 만나면서 다니려면 당근 같은 거가 참 좋더라고 해보니까. 그거 하면서 차로도 다니지만 차선은 또 줄어 다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줄어 다니는 거가 못 다녀서 막 쌓여 있어. 그러나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위에서 싸놓으면 뭐해? 빨리빨리 베풀어야지. 준비를 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준비한 걸 써야 되는 거야. 저부터는 나누고. 그리고 어쨌든지 한마디라도 복음을 전하고. 어저께도 그 딸하고 지난번에 한번 걸어했더니, 그분 지난번에도 차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비 오는데 제가 한 사거리 가서 만났는데, 어제는 우리 아파트까지 왔어요. 딸도 데리고 딸이 무슨 연구원인데 딸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 마음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 사람이 매너가 됐어요. 뭘 쓰던 걸 담아줘도 봉투 깨끗한 데다가 이쁘게 싹 깨끗하게 싹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 이것도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담아서. 그래서 그런 매너를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도 같이 맞춰주고 싶잖아. 그 사람은 저를 보고 매너 좋다고 그러고 어쩌면 말도 그렇게 이쁘게 글도 그렇게 이쁘게 써서 사람을 감동시키냐고 그러고. 저는 감동시키는 이유가 있죠. 왜 그래요? 결국은 예수가 들어가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가면 차비 쓰고 갈 건데 비 맞고 와주셨으면 감사하잖아. 그 사람이 차비 쓰고 온 거에 대해서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내가 해드려야 되잖아요. 간식을 두 개를 원래 갖고 나갔댔어요. 둘이 온줄 모르고 근데 두 개를 갖고 가고 싶도록 갔더니 딸도 같이 왔. 그딸 자랑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 그 제가 얼른 올라와가지고 포장을 딱 이렇게 해주는 게 은혜 받은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나에 대해 정중하게 대해주는데 나도. 그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도 드리고 하려고 사단 하드를 줘주면서 사다나요, 요새는. 여름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거를 갖다 드리려고 드렸으면 좋겠는데 녹을까봐 미처 못 가져왔다 그러니까는 드시려고 막 거절 안 하는 거야. 우리 차에서 기다릴게요. 빨리 갔다 오세요. 그래가지고 얼른 와서 갖다 드렸더니 그거 별거 아닌데 감동 받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가 이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입장이 될 때는 우리의 행위를 같이 소개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이어가게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다 복음과 관계된 걸로 이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처 나누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내 마음으로는 이미 다 나눈 것 같아. 주는 것도 있고 나누는 것도 있고. 그럼 또뭘 생각하냐면 살 때는 얻어놓은 것도 있지만 사는 게 훨씬 많죠. 그건 나는 모르고 그걸 뭘로 생각하나? 성교비로 생각하는 거예요. 꼭 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아까워 죽겠어, 돈이. 그렇지만 어떻게 해? 타야 될 상황이 되면 타면 그건 뭐야? 반드시 그 기사님을 전도를 해야 돼. 그래야 성교비니까. 어떻게든지 전도를 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성교비니까. 낭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단체가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려는 기본 마인드를 갖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이왕에 오는 거, 이왕에 가는 거. 근데 어떤 날은
버스를 탔어. 전철을 딱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올 때가 있어요. 어차피 못 전화하게 되면 또그 시간에 뭐 하나? 다 스마트폰 들고 있으니까 나도 할수 없어. 그때 이제 밀린 기도들, 기도방 기도도 올려주느라고. 실제 없는 거야. 이래나 저래나. 그렇게 산다고 살아도 의를 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오히려 죄를 짓는 게더 많고, 마음의 욕심을 갖는 게더 많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필 이 말씀을 왜 주실까? 많이 들었죠, 그죠? 설교 한두 번 들었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근데 하필이면 이 말씀을 왜 주시나? 왜 주시나? 예? 왜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오늘 오지 않고 내일 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사는 오늘은 금방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 같은 상황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니야 해도 2024년이 벌써 7월하고 21일이에요. 아니야. 그러면 7월 21일 동안까지 우리 뭐 했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얼마나 전했으며, 열매는 얼마나 맺었으며, 문명이 이기가 발달하고, 지금은 이제는 뭐 인터넷 정도가 아니라, 5G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어떤 시대예요? AI 시대예요. AI를 이해를 못하면 문맹자나 똑같은 상황. 가짜 AI로 만들어 놓은 지능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나와서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수술도 로봇이 하잖아요. 뭐든지, 왜? 만들 때는 사람이 그걸 만들었어요. 사람의 뇌를 더 나온 걸로.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걔네가 인간의 뇌를 더 앞질러 가. 조합으로. 왜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먹은 음식들 가운데 얻어먹는 예를 들어서 미네랄도 한두 종류가 아니잖아요. 내 몸에, 우리 곤다님 몸에, 여러분들 성도님들 몸에 가서는 그 사람 형편에 맞게 다그 사람을 살려는 힘이 되는 거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물론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우리 생각은 어때요? 오늘은 아니겠지. 부지하 세월. 그러면 우리 신명은 어때요? 예수님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엄청 기다리고 사는 입장이에요. 이 세상 사는 것도 지겨워서 아무리 있어봤자. 있으면 뭐해 그까짓 거. 주님 오실 때 아무것도 아닌데. 휴지보다도 못한 건데. 이 세상에 금은 가져가요? 천국에 금으로 길을 깔아놨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금한 덩어리만 꼭 가져가게 해달라고 하도 사도 그래서 가져가라 그랬대. 그래, 천국에 가져갔는데, 거기는 길이 다 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러더래. 그금한 덩어리 소중하게 들고 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가져올 게 없어가지고 도로 포장용 세멘트를 가져왔냐, 금 세멘트 갖고 왔느냐, 그러더래. 그쵸,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나눔과 구제, 말씀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이 나눔을 통해서 복음이 갈때그 복음이 생명력이 있구나. 말로만이 아니라. 아멘입니까? 응? 그래서 이 말로만이 아니고 생명의 생명을 나누려면 결국은 뭐예요? 복음이 물질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게 하는 거예요. 빵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위로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을 받지 않고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이 그냥 오냐고. 이렇게 심어야 오는데. 하나님의 농사법은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심은 대로 거두라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금방 또 이제 12월 달이에요. 그죠? 성탄 때만 뭐 척한 일을 할게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 1년이 반이 지난 이 시점에 하더라도 24년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결단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 예배를 들을 수 있을지 못 들을지 몰라요.
우리는 마땅히 드리는 걸로 생각은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른편, 왼편으로 갈라지는 것도 좋지만 영벌과 영생 요한 글자 차이라는 것이 뭐에 달려 있어요? 보니까 우리의 행함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원히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영원히 없는 거라. 영원히 없는 육체는 어떤 육체예요? 지옥 갈 육체인 거예요. 영벌로 갈 육체인 거예요. 그렇죠, 저 오늘. 찬송가 한번 갈게요. 찬송가 보세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 179장을 불렀어요.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천국 얻을 자는 뭐부터 하다? 회개하라. 지금 뭐예요? 이렇게 살지 않은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걸 일로 말로 회개하고 생각으로 회개하는 건 소용없어요. 이미 지나가니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회개해야 돼요. 행동으로 회개하는 건 어떤 지금까지 안 했던 거 지금까지 안 했던 거 지금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안한거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천국을 얻을 자는 회개하라? 네가 과연 영생을 얻고 싶냐? 그렇다면 행동을 고쳐라, 생각을 고쳐라. 왜? 주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 나와서 영접을 하니까. 응? 예수님이 부르는 소리를 계속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죠.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고 오늘도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려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천사가 나와서 영접할 준비를 해주는 거죠. 또 하나님 나팔 소리가 불릴 때에 내 이름도 불린다. 요거는 예수님이 요거는 재림이 아니라 강림하실 때 얘기예요. 두번 있어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이 한번 있고요. 이 땅의 재림 있잖아요. 이 땅의 재림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고 공중 재림은 뭐예요? 심판받지 않을 사람들을 데리고 갈 사람들을. 7년 할 날은 겪지 않고 따라갈 사람들을.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뭐 했어요? 한번 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응? 부활하신 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걸 말해. 부활한 거 죽었다 다시 산 사람. 우리도 죽었다 다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현재, 환경적으로.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죽었느냐, 사느냐가 우리가 영생으로 가느냐, 영벌로 가느냐, 이거. 첫째는 행위를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으니까? 첫째는 믿음으로 받은 거. 어떤 믿음이요? 말씀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영생에 이를 수가 있다, 이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사람. 그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까? 오늘 말씀의 초점이 뭐예요? 해석해 주신 초점이 뭐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서 있단 얘기예요, 지금? 어느 편? 오른편. 양편. 양줄, 오른편. 하나님은 언제나 오른쪽이세요. 하나님은 우파세요. 오른손의 힘으로, 오른팔의 능력으로, 전부 오른팔. 근데 왼손잡이는 그 사람은 그게 오른팔이에요,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거예요. 그리고 팔이라고 그러면 손에 뭐, 칩 받는 거, 뭐, 한동안 난리 났었다는 융융 소리 요즘 별로 안 하지만. 왼손잡이는 왼손이 능력이에요. 왼손에 맞는 것도, 오른손에 맞는다고 오른손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라는 거. 그다음에 다 손손손 다는데 손은 요 목, 요 어깨서부터 전체가 다 손이야. 이게 연결된 데가 손이니까. 팔이 없는 손은 필요가 없죠. 팔 없는데 손은 어디서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손은 뭘 맡아나 모든 행함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손에 달려있어. 발은 가죽이만 하는 거 아무것도 못해. 손이 다 해야 돼. 그럼 가지고 오고 가라 와라 하는 것도 누가 해? 뇌가 하는 거잖아. 각 부서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때에 너희만이라도 깨어 있더라. 주의 시의 강림이 불어나다. 멀지 않았다. 아니 불자 모른다니까.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양처럼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으면서 양처럼 순종, 양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양은 순종을 말한다. 양처럼 말씀해서 순종하면서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간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정말 악해지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지금 보면 어린애들도 얼마나 영악한지. 저는 요새는 길에 나가면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여자들은 없어요. 여자들이 직장 갔다는 말도 있고 친구 만나러 갔다는 기도 하고 그래요. 남자들이 시장방을 끌고 애 하나 유모차에다 하고 하나는 없고 앞에다가 유모차 끌고 애 앞에다 하나 들고 하나는 또 장바구니 들고 그리고 다니는 남자애들이 많아요. 시류를 따라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성애로 애기 기른다는 말은 없어요. 모성애로 기른다고 되죠. 모성. 아버지의 사랑은요, 끝이 있어요. 심판하는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자기가 대신 죽어주는.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저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말씀을 해주시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여름에 금방 다 지나갔잖아요. 훌떡. 이제 금방 겨울이 온다는 얘기야. 하루하루 그냥 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살지 않으면 심판을 준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또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작은 일을 할 때라도 항상 어떻게 하란 거예요? 오른편에 설 때는 양의 모습을 갖고 기록한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깨어있더라. 너희 주가 어느 때 오실지 너희가 어떻게 한다?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한번 더 갈게요. 그러면 안 하는 것까진 좋아. 뭐 오른손에 쓰는 것까지 안 하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하는 사람들은 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알아야 돼요. 15절 보면 1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요.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거예요. 문들을 통하여. 여기 문들을 통하여라는 걸 뭐냐면 하나님의 룰이에요. 룰. 대문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룰을 말, 모든 윤례와 교례의 법들의 그 문이죠. 말씀 지키면서 가는 그 문이니까. 거기를 통과할 때마다 우리가 합격을 해야 권세를 얻잖아. 들어갈 권세. 이게 제가 그 서사라 목사님 책 중에서 성안, 성박. 권사님 읽어보셨어요? 책은 내가 분명히 드렸다. 성안과 성박은 꼭 보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성안, 성박을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으로는 구별했는데 그게 의미를 몰라요. 근데 이분은 그 성안과 성밖을 보고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야. 15절에 첫째는 개들과 개못 들어간다. 그럼 술객 못 들어가. 해금자 못 들어가. 살인자 못 들어가. 우상 숭배자 못 들어가.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 있어요? 성 밖에 있으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성 안으로 들어가느냐, 성 밖에 있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성 밖에는 이를 갈면 슬피 우는 것밖에 없는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이 정도는 했는데,
어떻게 이게 다 무효냐? 어떻게 나를 지옥 보내냐?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이 쉬운 거 아니에요. 말씀 지키는 게 쉽습니까? 성 밖에 있지 않기 위해서. 걔들은 뭐 이방인들 말해요. 술객들은 뭐 말하는 거예요? 점치는 사람들 말. 행음자들은 뭘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되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음란하게 살면서도 회개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본인들은 그런 걸못 느껴요. 아, 천국 간다고 착각해요. 우리도 살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살인자들은 뭐가 살인자예요? 형제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 주변에서 형제 미워하는 사람, 누구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미움을 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성 밖이에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과. 여기 우상숭배 중에 제일 마지막 때 제일 큰 우상이 뭘까요? 돈이에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기 때문에 딱 돈과 연관된 일이면은 양심을 버리는 것 하는 게. 그다음에 돈 다음에 뭐예요? 자식. 자식을 위해서 명예도 버릴 수 있고 돈도 버릴 수 있어. 자식을 위해서는. 그러나 자식은 생명이란 말이야. 돈은 그냥 물질일 뿐이야.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은 똑같이 물질인 거야. 공산주의자들은 다 물질. 사람도 물질로 보잖아. 그래서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해금자 다음에 살인자들은 이건 미워하는 거예요. 형제분.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은 뭐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너무 뭐 취미, 낚시 취미 있느라고 주일 빼먹고, 골프 취미 있느라고 주일 이렇게 빼먹고, 이런 거다 알고 보면 그게 우상이야. 숭배까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숭배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들 앞에 무릎 꿇고 약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거짓말을 좋아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진리를 싫어하는 거야. 진리의 말씀 무조건 싫어하는 게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다음에 거짓말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꾸 말쟁이들이 말을 만들어. 지어내는 자마다. 성우. 지금 뭐예요? 세계적으로 뉴스거리, 거짓말 뉴스 많죠? 예? 그거 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거짓말을 지어내도 온통 엎드러뜨린 자들. 예수님 아직 안 오는데 온다고, 몇월 며칠 온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다 엎드러지게 하는 자들. 그런 사람마다 어디 있대요? 어디 있대요? 성 밖에. 우리의 예수를 믿는다는 목적은 성 안에 가고자 하는 게 목적이 되는 거지. 성 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해도 달도 필요 없고 여기다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이다 그럼 권사님 하나님 여러분들 얼굴 각 사람에게서 비치는 그 빛으로 온 세상이 서로 비치는 거야. 전기불 켜는 데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야. 인공적인 빛이 있는 데가 아니라. 인공적인 빛은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빛은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거야. 빛은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한다면 영원한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내가 줄수 있는 상이 있다. 이런 데로 갚아주겠다. 상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알고 보면. 근데 상 받을 짓을 못한 사람은 어떨까요? 알고 보면 뭐예요? 아웃이라니. 성 밖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반드시 상급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칠 겁니다. 우리는 오늘은요. 상이 있기 때문에 일한 대로 갚아주면 되니까 여기에 게을러선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상은 뭡니까?
용생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도 부끄러운 영생을 그냥 덜렁덜렁 세마포만 챙겨 입고 가는 게 아니라 각양 보석과 아름다움으로 치장하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모습으로 영육한 환경 본다고 치장하고 그거 다 뭘로 해요? 믿음과 믿음의 행위로.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서 7월에 이제 마지막이 다 돼가는 이 폭염의 계절에 이 말씀 주신 거예요. 뜨끈뜨끈한 계절에 뜨끈뜨끈한 지옥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응? 이 말씀 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시원하면 시원한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죠? 주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뜨겁고 차고가 없어요. 생명은 언제나 포근하고 따뜻한 것과 함께 차지 않아요. 생명은 항상 따뜻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면 항상 따뜻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인가? 제목이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속히 오리니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일한 대로 갚아주라. 일한 대로 갚아주는 건 언제 하는 거예요? 일다 끝나고 상 받는 거, 월급 다 받는 거, 일 끝나고, 한달일 끝나고, 두 달이 끝나고, 계약 끝나고.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긴박감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오늘 곧 내일 안 오더라도 주님이 곧 내일 오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오른편에 설수 있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왼편에 사람들이 가는 이런 개들과 술객과 행음자들과, 응?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지어내고 이런 사람 줄에 서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구별되었다는 게 뭐다? 바리새이드. 그게 뭐예요? 거룩해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예배가 7년간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뭐 때문에 드려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거룩함 속으로 같이 가려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켜서 행함으로 과연 우리가 별거 아닌 거지만 우리는 주님 사랑해서 드리기도 하고 바치기도 하고 충성했잖아요. 그죠? 없는 가운데서도 구별하고,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거 또 모아가지고, 어쨌든지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선교사님들한테, 뭐, 괴로운 아이들한테, 못 먹는 아이들한테, 병든 자들한테, 그죠? 못 입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거. 응? 이게 하나님 볼 때는 우리에게 갚아주고 상이 된다, 그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어떻게 할때할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믿을 때, 믿음 안에서 해야 세상에 착한 사람 많잖아요. 착한 일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순종 안에서 착한 일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위해서 이제 주여 삼창하시고 마칠 것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다? 일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 앞에 일할 게 있어야 되겠다. 어떻게? 오른편에 쓰는 양으로.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